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품 설명회 강의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 인사드립니다. 짝짝짝.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잠깐 이제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애터미를 지금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품을 통해서 하는 애터미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치만 처음에는 제품이 아니었고 보상 플랜에 반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써보지 않고 했던 그 사업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 나중에 애터미는 역시 제품력이라는 걸 알고, 예, 제품으로 지금은 사업을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비타 파워 에너지, 예, 장난 아니었죠. 파워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예,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쇼핑몰에. 진짜 이렇게 신제품이 하나 나왔을 때 잘 팔리는 데가 있다면 진짜 나와봐라 그래요. 네, 그렇게 잘 팔리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비타 파워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타 파워 에너지가 진짜 색상도 예쁘게, 예, 노랗게 또 이제 오렌지로 이렇게 같이 이제 색상도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너무 예, 갖고 다니기도 휴대하기도 편하게 이제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있는 비타 파워, 우리가 이제 종합 비타민의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뼈 건강, 눈 건강, 그리고 항산화. 네, 이런 이제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생성, 그리고 항산화.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쭉 봤더니 19종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영양 성분 기준치에 비타민 C는 30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예, 비타민 E, 그리고 뭐 비타민 B군, B1, B2, B6, B12,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오틴, 뭐 이제 비타민 A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100%, 예, 기준치에 100%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풀로 이제 꽉 찼잖아요. 100%, 100%, 100%, 100%. 네, 근데 우리 사업자들도 각자, 내가 이 100%를 한다 그러면, 예, 우리도 이제 이런 뜨거운 파워를 내지 않을까. 오늘과 같은. 진짜 이제 그 컴퓨터가 뜨거워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파워. 예, 우리 사업도 이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여주자고요. 네, 물병에 넣어가지고 이제 계절이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한 계절에 물병에 넣어서 예쁘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네, 노란색을 먼저 붓고 핑크색을 나중에 부으면 더 예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해봤고 또 이제 따로따로도 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그래서 들고 다니는데 이제 뭔가 좀 자부감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도 다 드셔보셨죠? 우리 그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세미나 때 두 번 이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출시됐지만, 네, 드디어 오늘 출시됐잖아요. 출시됐지만 아마 이제 사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미 먼저 체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오늘 샀으니까. 몇 셔트 사셨어요? 네.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하셔요. 품절됐어요. 한 세트도 못 구매한 사람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이거 구매하다가 못 구매해가지고 열받아서 이제 우는 사람도 저 봤어요, 진짜로. 네, 그렇게 애터미 제품은 일단 출시됐다 하면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환호와 이런 것들을 이제 찬사를 받으면서 품절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있을까요? 저 애터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넣어서 들고 다니면 진짜, 예, 우리 보여줘야 되잖아요. 회장님께서 이제 막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다니면서 우리 애터미를 이 한 병으로 뭔가 이제 애터미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들어간 그 19종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원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그
종합 비타민, 예전에 종합 비타민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예전에 우리 종합 비타민도 물론 좋았지만은, 그걸 드시고 딱딱한 제형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속에 트러블이 나거나 이제 드시고 나서 좀,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좀 소화가 좀 안 돼서 더부룩하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드세요. 아니면은 식사 중간에 드세요. 이랬는데, 이 우리 파워 비타민은 그냥 아무 때나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셔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듀얼 스틱 포장으로, 양쪽으로 이제 갈라놓고 포장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안에 같이 들어있으면 뭔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이 돼 있는데, 요렇게 이제 위를 그냥 절제를 해도 되고, 저는 이제 딸 때 한쪽을 먼저 따서 노란색을 부어놓고, 그리고 또 이쪽을 따서 부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쓰레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뭐라고 하죠? 23종의, 우리 예전에 이제 멀티비타민은 2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잖아요. 여기 19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뭐, 우리 거하고 비교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드시기도 좋고 권하기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너무나도 같고 부원료도 이렇게 또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요렇게 절제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다 못한 거, 그 더부룩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드시고 나서 제가 그날 석세스 자리에 앉았는데 제 좌우에 앉으신 분들이 왜 이걸 드시고 트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트림도 이제 나름 이제 편안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막 꺽꺽거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편안하게. 그래서, 이게 소화가 잘 되나 보다.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더 체험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지금 세 세트 구매했는데, 오면은 이제 바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먹어보고, 이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요는 이제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적게 구매가 돼가지고. 네. 예, 요런 이제 파워 비타민이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포인트도 높아요. 32,800원에 16,000포인트.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봄이 막 다가오는 이 계절에 파워 비타민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나도 또 이 파워 비타민을 통해서 더 활기찬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애터미 사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메가3를 제가 들고 왔어요. 오메가3가 요즘 뭐 그냥 필수, 드셔야 되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뭐 다른 제품, 이제 건강식품 어떤 거 드세요? 물어보면은 오메가3는 무조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메가3는 드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제품을 우리 이 알래스카 오메가3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워낙 이제 경쟁력이 있어서요. 근데 뒤에 또 이제 RTG 오메가3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는 지금 식물성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먹는 이제 젤리형으로 돼 있는, 물고기, 그 튜어블 오메가3까지 4개의 오메가3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기들이 오메가3이긴 하지만은 어른들도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걸로 또 대체를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굳이 꼭 RTG 오메가3를 드셔야 되나요? 그럼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메가3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체외에서 반드시 섭취를 통해서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EPA하고 DHA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EPA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EP를 A급으로 만들어준대요. EP를 A급으로 만들어줍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P가 A급으로 되는 것 같죠. 네, 그게 EPA 혈행 개선에 좋다는 이제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DHA는 D 하니까 거기서 이제 두뇌.
예, 대가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두뇌 맞겠죠? 예, 그리고 에치 혈관, 예, 두뇌의 혈관이 A급으로 된다. 이렇게 기억하니까 훨씬, 예, EPA, DHA 기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뇌와, 예, 눈망막이 이제 거기에 이제 주성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피가 원활하게 잘 흐르는 경우하고, 피가 원활하지 않게 흐르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혈전이 막혔거나, 이제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이런 부분들. 근데 오메가3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런 혈전들을 녹여주고, 그리고 이제 혈관벽이 딱딱했던 이런 부분들을 말랑말랑하게 녹여주기 때문에, 그 혈전과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녹이기 때문에, 항염 작용 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오메가3가.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예. 그래서 오메가3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RTG 오메가3가 나올 때는 극구 우리 오메가3가 좋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오메가3를 드시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메가3는 진짜 19,200원에 3개월에 6,400원꼴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알래스카 오메가3다. 씌워왔을 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한번 같이 해보거든요. 근데 반드시 구매를 해요. 왜냐면 본인이 드시고 계신 그 오메가3보다 비리지도 않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거든요. 예, 근데 시중에 워낙 RTG. 어쩌면 RTG가 그렇게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는지, 어떤 때는 저 RTG 우리가 기가 죽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애터미에서 RTG를 출시를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저도 그때는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RTG가 나오고 나서 하는, 예, 고객 내용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글리세롤, 이렇게 있고, 불포화, 포화, 포화, 이렇게 했어요. 이게 TG형이고, 이거는 그냥 자연 자체의 오메가3예요. 자연 자체의 오메가3는 포화지방산도 있고, 불포화지방산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식물성 기름도, 동물성 기름도 다 여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의 기름. 예, 생선의 기름 이런 것들이. 근데 요거를 에탄올로 닦아서 예, 요렇게 E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포화 지방산이 떨어져 나갔어요. 없어요. 포화 지방산이 떨어져 나가고 불포화 지방산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포화 지방산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포화 지방산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를 드셨을 때그 기름이 동물의 체온이 사람의 체온보다 높대요. 그래서 그 동물이 기름을 밖에다 꺼내놨을 때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우리 소고기국 드셨을 때 위에 이제 하얗게 뜨는 거.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몸의 온도가 동물의 온도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기름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를 하자. 불포화 지방산으로 포화 지방산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드시던 이제 이 알래스카 오메가3는 EE형이에요. 요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두 개나 갖다가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력해졌겠죠. 근데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에 생산 라인이 늘어나고 그 정제하는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RTG 오메가3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 비싸지는 가격, 그러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쓸데없이 용기를 왜 늘리냐. 아이크림도 이렇게 밑에 구멍을 파가지고 주셨잖아요. 예, 용기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것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왜? 예. 그래서, 예, RTG 오메가3가 나중에 나오지 않았냐. 왜냐면, RTG 오메가3는 그 체내에 그 흡수율이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먹고 금방 끊는 그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이들도 먹고 젊은 사람들도 드시고 나이 드셔도 임산부도 다 드시는 건데 꾸준히 드시는 건강식품인데 이 알래스카 오메가3도 내가 1년, 2년을 꾸준히 드신다. 그리고 이제 요 RTG 오메가3도 꾸준히 드신다고 할 때는 나중에 그 결과는 거의 같대요. 거의 같대요. 근데도 우리가 나가서 RTG 오메가3 애터미에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거랑 꾸준히 드셨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도 저 RTG 오메가3 주세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의 선택에 맡기고,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는 특히 또 이제 그 채식주의자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원하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RTG
오메가3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이제 그 어류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예, 그런 기름이기 때문에 또 채식주의자들은 또 식물성을 택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한테는 식물성을 권하고 그래서 또 아이들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리고 잠깐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식물성이 완전 캡슐 연질까지 전부 다 이제 식물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랄 인증도 받았고 식물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우리 제품 중에 권할 게 있어요. 예전에 RTG가 없었을 때는 권할 게 없어서 굳이 우리께 너무 좋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예, 종류별로 이제 골라서 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E가 함유돼서 산화되는 것을, 산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E 알래스카 오메가3에도 이 비타민 E가 들어있고 RTG 오메가3, 그 다음에 식물성 오메가3에도 다 이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산패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오메가3를 드시는 경우 진짜 비린내가 많이 나는, 유독 많이 나는 오메가3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다 썩은 기름을 먹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애터미 거를 우리가 딱 씹어봤을 때는 진짜 비린내가 거의 안 난다. 뭐 멸치 같은 거를 조금 볶아서 이제 먹었을 때 그런 느낌 정도. 예, 그렇게 나는 원인은 뭘까? 예, 이렇게 이제 그 먹이사슬 최하단층에 제일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이제 나는 정어리 때나 이런 이제 멸치나 이런 작은 먹이사슬 하단이기 때문에 중금속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에서 추출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물성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류의 기름은 바닷속 이렇게 차가운 데서도 얘네는 기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운 데에 있던 기름이 우리 36도 되는 36.5도 되는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얘는 당연히 더 기름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포화지방산을 녹여주는 역할을 당연히 막 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 오메가3가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기름들을 막 다 밀어낼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먹이사슬 최하단층에 엔초비 100% 이제 단일 어종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거는 먹는 김이 좋죠. 네,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 절감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비용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비용 절감이면은 애터미보다 잘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비용 절감하려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더니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메가3 드시고 계속 트림하시는 분들. 근데 애터미 거 드시고 나서는 트림하시는 게 적어졌다. 비린내가 안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선도가 얼마만큼 신선한지 그리고 이렇게 제형이 작기 때문에 먹는 김이 좋아서 그렇겠다.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또 먹는 김 삼켜서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뭐 우리 이 오메가3로 이제 먹어도 무방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해면에서 진짜로 요 가까운 여기에다 이제 공장을 지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냉동이 돼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그 전체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것보다 순수하고 그 순도가 이제 순수하고 그리고 이제 더 신선한 그런 이제 오메가3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오메가3가 요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드시면 그리고 이제 알고 전달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더 그 힘을 갖고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메가3의 이 그 국제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허들을 다 받았어요. 우리 애터미 오메가3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전달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국제 인증 획득한 원료. 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엔초비 아까 인증이라고 했죠. 엔초비 인증도 여기 받았다는 이제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네, 제품 설명이 너무 짧았네요. 여기까지 저희 제품 설명은 끝났고 지금 이제 많은 청중들이 사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근데 또 오메가3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웃어주면서 웃으시면서 이제 머리 끄덕여 주시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애터미의 좋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에 정말 잘 활용해서 올 한 해는 더 올 봄에 지금 막 이제 막 이제 막 파릇파릇
색깔은 이제 도단하는 그런 새싹이 도단하는 봄이 왔잖아요. 예, 파워 비타 그 저기 파워 비타 에너지 에너지를 심층수에 하나 타가지고 흔들면서 애터미 사업도 멋지게 진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제품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